솔브레인 홀딩스네요. 자, 이 기업은 매수한 가격이 31,300원에 비중이 45%. 현금이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? 자, 31,000원. 근데 현금이 있다라는 건 45%에서 더 사면 거의 100%를 사겠다는 건가요? 저는 현금이 있어도 이 종목을 더 사지 마세요. 더살 필요가 없습니다. 이미 첫 번째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쪽을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. 전기차 쪽 올라왔으니까, 이 종목은 안 올랐으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?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주도주라는, 뭐,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테마가 막 올라가잖아요? 그러면 올라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,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. 그 종목을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, 상대적으로.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소외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 테마가 이제 지나고 빠지기 시작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주도주도 빠지고 소외주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또 빠집니다. 그냥 안 올라갔어도 빠져요, 그냥.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는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들만 잘 올라왔을 때잘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길게 가본다면 정말 길게 봐야 되고요. 정말 길게 볼 생각이 아니라면 32,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, 일단 31,000원이 매수가니까 매수가 31,300원, 매수가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32,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자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